우리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 가정에서는 본격적인 추석 성수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고물가 시대의 추석을 슬기롭게 넘기려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과일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할인 공급으로 20에서 30% 싼 가격을 만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20만 원 예상하고 왔는데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과일 선물 세트는 할인폭이 적어 12개짜리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값싼 과일로 눈길을 돌립니다. 추석 전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싼 게 올해는 사이무스킷이라 사이무스킷하고 예. 네, 그렇죠. 올해는 예년보다 비싸더라고요, 과일이. 다른 대형마트 66 코너에는 한우를 최대 40%까지 싸게 판다는 소식에 개장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1,200팩을 준비했는데 갈비나 안심 같은 인기 부위는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4시쯤 왔습니다. 수수는 9번째.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심을 좀 연하니까 안심 사기 위해서 왔어요. 소비 위축을 걱정하던 수산물 시장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으려고 부스 앞이 만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원 덕분에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으시는데 많이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알뜰 소비자를 노리고 추석 선물 세트를 시중가보다 싸게 되팔겠다는 광고가 여럿 올라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제가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사가지고 뭐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각자 도생이 점점 일상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3.4% 올라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사과는 지난해보다 160%, 배는 최대 67%까지 오를 전망. 정부의 성수품 할인 공급이 끝나는 추석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르는 물가. 언제쯤에야 안정세로 돌아설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